수원 사업으로서 2015년 10월에 항색 개발을 종료한 후 2016년 6월 체계 개발을 현대중공업과 계약했습니다. 명령장 제478호 함종 훈련함 1명 한산도 항 선체번호 81 이와 같이 명명한 2018년 11월 16일 해군 참모총장 대장 승승과 한산도 함의 최첨단 교육훈련 체계와 다양한 설비를 바탕으로 평시 상한 생도의 순항 훈련과 장병들의 함정 실습은 물론이고 전시 및 재난 상황에서 병력 수송과 의무 지원 그리고 인도 지원 등 다방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 해군 전력 증강에 다방면으로 큰 힘이 될 한산도함 진수식을 다방면에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네, 기민 여러분, 우리 앞에 입풍당당 보여주겠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4대 스웨덴인 내륙 국가도 해군과 해병력이 존재하는 이유도 저는 바로 이러한 하나, 둘, 셋! 재난사고 발생 시에는 구호활동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